아, 개쫄리죠. 개쫄려. 진짜 기대서 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질러. 내가 씨발 몰카를 찍어서 동영상을 팔았대. 나 새끼 그 떡치는 동영상을 찍어. 그럼 나도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게. 맞다. 그러고 나서 치킨 누나한테 내가 며칠 뒤에 찾아가니까. 너, 왜, 거의 경찰, 어? 막, 경찰서 갔다 왔냐고, 나한테 막 그러고. 그때 그랬었어. 그래갖고 내가 그 뒤에 트라우마 생겨갖고, 여자애들 집에서 방송 안 하잖아, 절대. 집에 데리고 와서. 그날부터 집에서 방송 안 했어. 그 개새끼가 내가 집에서 방송한 것만 딱딱딱 사진 캡처해갖고 그렇게 올렸다고. 로도야, 너도 조심해라. 집에서 방송, 웬만하면 하지 마. 좆된다. 벌레가 너무 많어, 세상에는. 벌레. 방 청소하고 있었구만. 잘하고 있어. 동갑이죠. 조심해야 돼. 벌레가 너무 많어. 돈? 아니야. 뭐, 나한테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오고 그냥 올린 거야. 그 태국 놈은 그 한국 놈한테 얘기를 듣고 그거를 과장을 섞어서 페북에 올린 거고. 그 한국 새끼는 자기가 태국 밴드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방송해갖고 맨날 집에 여자 불러갖고 따먹고 돈 벌고 하는 놈이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내가 그 새끼한테 왜 대도 안한 씨발 섹스 비디오 이런 거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지는 그 얘기는 안 했대. 지는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대.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그 태국 놈이 살을 붙여서 그렇게 적은 건지, 아니면 이 한국 새끼가 처음부터 그것까지 얘기하고 오리발 내미는 건지. 하여튼 그 새끼가 나랑 동갑이었거든. 그 한국 새끼가. 내가 통화도 여러 번 했어. 이 병신 새끼가 태국 한 번도 온 적도 없는 새끼야. 그리고 어디 뭐 한국 시골 같은 데 있지. 존나 이상한 김천 막 이런 개 시골 같은 데 사는 새끼인데, 태국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그런 개 병신 새끼가, 태국방 그 밴드에는 왜 들어간 거며. 태국 방송 맨날 쳐보다가 지는 집구석에서 맨날 딸치는데, 나는 맨날 돈 벌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집에 데리고 오니까 배 아파갖고 그렇게 시작한 거겠지. 벌레 같은 새끼. 그런 새끼들이 많다니까. 그런 새끼들을 조심해야 돼. 나는 한번 호지게 당한 거고. 응? 로로, 너 이제 조심하라고. 로로, 조심해. 로로야, 너 맨날 집에서 그 여자 그 방송 다 캡처 떠놨다. 애들이 캡처 다 떠놨다고. 조심해, 로로. 응? 누구? 오늘 예전에 저 페북 사건 터졌을 때요. 결국은 응? 적이 많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떡해? 방송인으로서의 업보 아니겠어? 이걸로 돈을 벌 거면 당연히 안티도 있을 거고 남의 눈에 띄는 거니까. 그거 해야 돼. 감수해야 돼.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개새끼가 선을 넘었지 완전히.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또그 다음에는 MBC 보도됐잖아. MBC 뉴스에. MBC 뉴스. 이것도 존나 웃긴 게 내가 MBC 뉴스에 나온 거야. 내가 왜 나왔냐? 딱 봤지. 뭔지 알아? 내가 그때 후에 입고한 그더 스트릿 안에 있는 홍대 입구라는 한식당 있어. 거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갖고 내가 한식당 갔단 말이야, 그때. 이집 오늘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식당이 생겼으니까. 밥을 딱 먹었어. 근데 저기 뒷테이블에 좀 귀여운 애가 밥을 먹고 있었거든, 혼자.
살짝 보이게 이제 비춰놓고 싹밥 먹고 있었지. 그러니까 또 이, 우리 그 시청자 우리 열혈 형님 중에 누가 뭐 미션을 쏜 거야. 몇백 개를 쟤 꼬셔갖고 말 걸어갖고 야킹 한번 해라.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일단 쟤밥 먹고 있으니까 밥다 먹고 이제 딱 가려고 할때 이제 내가 말 걸어갖고 같이 이제 위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방송했거든. 그러고 헤어졌거든. 근데 MBC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요즘 유튜버들이 뭐 식당에 와가지고 방송하면서 문제가 많다. 뭐큰 소리 내고 뭐 주변에 뭐 밥 먹는 사람들한테도 막 피해를 끼친다. 그런 영상이 나오면서 유튜버 3명 정도가 영상이 나왔는데 그중에 내 거가 나온 거야. 내가 그 식당에서 모르는 여자한테 말 걸어갖고 같이 막밥 먹으러 간다고. 내가 씨발 한국에서 밥 먹었냐고, 족같은 MBC 새끼야. 아, 내가 기자 새끼, 내가 고소하려다가 내가 태국 식당에서 밥 먹는데 씨발 그거다 한국 식당에서 요즘 문제라고 그거 내 거를 거기 끄집어갖고 썼다니까. 모자이크 해갖고 음성은 똑같이 다 나오고. 그것도 씨발 MBC 9시 뉴스에서. 어이가 없더라고. 야, 어이가 없더라, 진짜. 어? 완전 날조 기사 아니야. 그뭐 한국 식당에서 방송하는 새끼들 문제 되는 애들 찾아갖고 써야지. 그래, 그것도 추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그래, 내가 언제 한번 9시 뉴스에 나오겠냐, 모자이크지만. 그래갖고 유튜브에 그 영상을 내가 올려놨어. 짜선생 MBC 뉴스 출연. 짜선생 뉴스 치면 나올걸, 유튜브에. 그 영상이랑, 어.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해프닝이고, 그 페북 사건이 존나게 그게 족같이 된 거지. 유명해져야 돼. 유명해져야 똥을 싸도 박수를 치지. 이거, 어? 조금 유명해지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그때 존나 잘 나가다가 치킨 누나 완전 전설, 최절정의 정성기였단 말이야, 방송에. 그때 딱 터지더라고. 그때는 그냥 치킨 누나만 찾아가서 한 4시간 방송하면 그냥 끝났었는데. 어쩌겠습니까? 회복이 컸지. 그때 진짜 3일 동안 나 씻지도 않고 집에 있었어요. 3일 동안 씻지도 않고, 어? 집에만 있었어. 밖에도 안 나가고. 밥도 안 먹었어. 배가 안 고프더라고. 근데 잠은 계속 와. 계속 잤어. 자고 일어나서, 어? 이거, 자고 일어나서 이거, 뭐야. 핸드폰 보고, 어? 핸드폰 보면 뭔지 알아? 아는 여자한테 온 연락이 반. 오빠,
이거 사실이야? 진짜야? 어?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리고 지네는 아니지. 내가 뭐 찍은 게 없는데. 믿는 애들도 있고, 의심하는 애들도 있고. 일단 1차적으로 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그때? 자기 내 방송에 나왔었잖아. 방송에 나온 애들도 많았잖아. 자기 영상 다 지워달래. 다 오는 연락이 그거야. 그리고 모르는 초대 존나 와. 태국 남자애들. 초대 존나 와. 진추 존나 오고 막. 경찰복 입은 놈도 있었어. 그러고, 3일 동안 있었어, 3일 동안.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잠만 잤어요. 잠은 이상하게 존나 잘 오더라. 계속 잤어. 아, 그때는 좀 힘들더라. 그때는 좀 힘들었어. 그게 막 페북에서 몇십만 개가 그 뭐냐 공유가 됐어. 몇십만 뷰가 공유가 됐다고. 퍼진 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렸다고. 대사관에서 뭔 전화 와. 그리고 그게 진짜면 씨발 진짜에 끌려갔지. 말이 되냐고 씨발. 비디오 본 놈도 없고. 내가 미쳤다고 내 얼굴 팔아가면서 섹스 비디오 찍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언론의 무서움이야, 여러분들. 족도 아닌데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있어. 아직도 진짜로 알고 있는 인간들이 많고. 이게 언론의 무서움이야. 어? 지금에서야 뭐다 추억이지만. 응? 지금에서야 다 추억이지만 말이야. 쟤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